워스쿱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워스쿱, I'm 24/7 칠린.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 아, 여러분, 오늘도 니노의 유튜브 계정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와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CEO 뮤직비디오를 제가 굉장히 재밌게 시청을 했거든요. 역시 뭐 니노야 태국의 탑 프로듀서고, 그리고 피처링으로 참여한 래퍼들이 또 워낙 빵빵했기 때문에 되게 기대감을 갖고 봤었는데 진짜 좋은 곡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니노가 이번에는 그라인드라는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원밀과 나보이웨이 형님을 데리고 왔죠. 자, 니노의 유튜브 계정에 올라오는 뮤직비디오들은 딥한 구석들이 있어요. 물론 하이프트레인이라는 레이블을 이끌고 있는 프로듀서지만 아무래도 니노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이, 프로듀싱 스타일들, 조금 더 코어 팬들을 위한 음악 스타일들을 이제 자신의 계정에 많이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목에서부터 그라인드라고 알려져 있다시피 가사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헤이러들은 너네는 몰라, 너희는 우리만큼 따라올 수가 없어, 약간 이런 내용의 가사들을 내포하고 있는 곡입니다. 이것도 컨셉이 좀 재밌더라고요. 뮤직비디오의 컨셉도 되게 재밌어서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노의 그라인드 피처링 원밀 앤 나보이웨이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교도소 컨셉이더라고요. 되게 곡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코지하고 좀 그런 느낌인데 가사는 생각보다 전설적입니다. 뭔가 뒤에 있는 친구들이 약간 스페니쉬? 치카노 갱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죠. 약간 우울하고 침울한 원빈의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 확실히 니노가 자기 채널에 올리는 비트들은 좀 오리지널러티에 가깝다 보니까 원밀이 뱉는 랩의 그런 느낌 자체가 더욱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미국 힙합스러운 느낌들로 많이 다가오죠. 네, 이 참 조합이 되게 저는 OG와 영 OG의 만남이라고 보거든요. 나보이웨이가 어떻게 보면 태국 힙합의 약간 1세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원밀은 영오지이자 현재 킹이고. 확실히 오리지널러티 있는 OG 래퍼들이 여기 다 모였다 보니까 그냥 곡 자체가 태국 힙합이기는 한데 굉장히 국제적으로 가는 느낌이 커서 좋네요. 캐미오로 나왔지만 픽스드의 비중도 이 비디오에선 큰 것 같습니다. 오, 오. 근데 참 곡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굉장히 좀 코지한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이 곡에서만 유독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몽롱한 느낌이 좀 드는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CEO, 그라인드 이 두 곡을 니노가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좋네요. 뭐 니노의 프로듀싱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CEO는 제가 요즘에 운동할 때 가끔 듣습니다. 되게 그 아드레날린이 굉장히 폭발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픽스드 훅이 워낙 굉장히 일품이었고, 그라인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반대로 좀 차분하고 코지하고 칠한 느낌이 있는 곡이었죠. 그리고 특히 그 교도소 컨셉으로 약간 스페니쉬 갱, 치카노 갱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런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했고, 가사는 역시나 동기부여적인 가사,
네, 니네들을 얼마나 우리가 그라인드하고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허슬하고 있는데 라는 것들을 좀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게 있죠. 제가 눈에 얘기했듯 이런 뭐 동기부여적인 가사는 힙합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100번, 1000번 이런 얘기를 꺼내도 굉장히 질리지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이 조합에 대해서 좀 멋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영 OG와 OG가 만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멋있어요. 그냥 물론 태국 힙합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국제적인 바이브가 워낙 강해서 그냥 눈을 감고 들으면 태국어가 아니면 미국 힙합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트랙이 나온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한편으로는 좀 이런 느낌이에요. 원밀 이렇게 참여하는 트랙들이 워낙 수준들이 좋고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원밀이 이런 트랙에서 랩을 해서 이렇게 즐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 원밀은 항상 이 정도의 폼을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니까 하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